저르노 아미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칠리아의 포카차. 저는 좀 익숙하긴 한데 조금 좀 독특한 재료가 들어가는 포카차예요. 오늘 할 거는 포카차 메시네제라고 하는 포카차입니다. 메시네제라고 하는 거는 메시나 지역의 포카차라는 뜻인데, 메시나가 어디냐면 이 돌멩이 시칠리아라고 생각하면 발끝 여기 딱 여기 정말 딱 눈으로 보이는 정도까지 가까운 고쪽 지역의 도시예요. 거기 있는 독특한 포카차입니다. 오늘 사실은 똑같은 재료는 아쉽게도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필요한 재료가 뭐냐면 스카롤라라고 하는 재료가 좀 필요해요. 한국에서 보쌈 치커리라고 하는 걸로 파는 것 같은데 잘 파는 곳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유통하시는 분한테 물어봐가지고 찾아봤는데 없고요. 이게 속은 약간 노랗고 겉은 약간 파란 그런 종류의 치커리의 한 종류예요.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많이 먹고 제가 피자 만들 때도 그걸 쓰긴 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포카차 위에 올라가서 구울 건데, 저런 뭐 상추 같은 풀떼기를 올리고 이렇게 피자를 굽나 처음에 생각했는데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쉽게 없어서 그냥 대체품으로 그냥 치커리를 오늘 준비를 했어요. 치커리 준비했고요. 그리고 매번 시칠리아에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치즈가 좀 아쉬워요. 치즈가 투마라는 치즈가 좀 필요한데 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스카모르짜와 프로볼로네로 대체를 했어요. 요 두 가지로 섞어서 준비했는데 요 두 가지 빼고는 뭐 나머지는 뭐 똑같이 만들면 되니까 포카차 메시네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칠리아는 참 독특한 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사실 이 음식들을 북쪽 있는 이탈리아 분들도 모르시는 분 대부분이에요. 다 모르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색이 강하다 보니까 이러한 음식들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이탈리아인도 모르는 그런 포카차.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루 준비했고요. 세몰라 가루 준비했고요. 설탕 좀 집어넣을게요. 설탕, 소금, 이스트는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이스트 들어가자. 물. 자, 그냥 오일도 넣고 할게요. 포카차니까. 자, 하는 동안에 재료 준비 좀 해볼게요. 핵심 재료 스카롤라를 대신할 치커리. 좀 잘라진 걸 제가 준비했는데 조금만 더 짧게 잘라도 돼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잘라서 준비하고요. 방울토마토보다는 큰 토마토를 좀 잘게 다지는 게 나아요. 씨를 빼고 좀 그런 식감을 더 훨씬 더 선호하는데 뭐 그냥 있는 재료 쓸게요. 방울토마토 있으면 방울토마토, 없으면 큰 토마토 하시는 게 좋겠죠. 요 정도 크기로 자를게요. 요 정도로 1시간 반 정도 바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뵐게요. 발효가 아주 잘 됐죠. 자, 넓게 이렇게 펴주고요. 이 상태로 10분만 더 발효를 진행하고 위에 토핑해가지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뵐게요. 30분 정도 발효가 끝났습니다. 자, 먼저 엔초비를 좀 넣을게요. 시칠리아는 거의 비슷하죠. 엔초비가 곳곳에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모든 건 아니지만 이 시칠리아가 엔초비를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물론 도우에도 간이 돼 있지만 도우 위에 바로 엔초비를 올리는 제품들이 좀 있더라고. 저번에 이거 하면 생각나는 거 없니? 스핀치오네. 그렇지, 스핀치오네도 이렇게 엔초비를 갖다가 올려서 했었죠. 이렇게 치커리를 올릴게요. 원래대로 하면 스카롤라가 올라가는데 스카롤라 대신에 치커리로 올립니다. 이렇게 이거를 올려서 사실 화덕에서 짧게 구우면 굉장히 식감 독특하고 맛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포카차로 굽는 건 저도 사실 처음 해보는 거여서
어느 정도 맛이 있을지 모르겠어. 토마토 소스를 쓰기도 하는데 저는 토마토 소스 없이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투마 대신에 우리 프로볼로네 치즈를 대신 쓰고 있습니다. 스카모짜도 중간중간 섞었어요. 이렇게 풍미를 위해서 후추를 충분하게 뿌려주고 소금. 뭔가 열기. 그럼 시칠리아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 빠지면 섭섭한 거 어디 갔어? 그거요? 시칠리아의 대표적인 또 향신료 중에 하나 오레가노. 이 후추와 오레가노가 또 만나면 또 굉장히 또 독특한 향이 먹음직스럽죠. 무슨 향이 다르지? 행복해. 마지막에 올리오를 살짝 불어서 메시나가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좀 독특한 여행지로도 유명한데 칼라브리아 지방 끝쪽에 가서 기차가 가요. 기차. 근데 섬이잖아요. 이 거리가 한 10km가 안 된다고 하는데 다리가 없다 보니까 배에 기차가 들어가요. 배 안으로 기차가 차곡차곡 들어가서 그냥 배가 훅 넘어가요. 그다음 다시 또 내려 이렇게 기차가. 빨레르모까지는 기차로 가는데 제가 그때 한번 가보려다 타이밍이 좀 안 맞아 못 갔는데 혹시 메세나 가신 분들은 아 메세나 이거였구나 라고 하시면서 가셔가지고 이런 포카차 드시면 맛있겠죠? 물론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꺼내볼게요. 식혀서 잠시 후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라 먹어볼게요. 기본적으로 포카차는 맛있어요. 맛있고 당연히 치즈도 뭐 맛있죠. 토마토도 맛있고 근데 칼리의 식감이 조금 아쉽긴 해요. 조금 더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면 좋은데 약간 바삭해지게 구워졌거든요. 약간 시래기처럼 되는 식감인데 더 힘이 있어서 보니까 이건 약간 힘이 없다 보니까 치커리가 조금 좀 아쉬워요. 이게 맛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치커리 말고도 다른 뭐 시금치나 이런 야채도 시금치? 차라리 시금치가 어울렸겠다. 이거 지금 식감이나 맛은 있는데 제가 원하는 식감은 조금 아쉽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직접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한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제가 꼭 메시나에 가서 이걸 먹어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싸 컨텐츠 건졌다. 다른 야채로도 충분히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고 혹시 댓글 남겨주시면 네 제가 피자집에서 한번 접대할지 말지 한번 고민해볼게요. 자, 고민하는 거지. 약속했는데 갑자기 뭐 100명, 1000명이 오면 어떡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맛있는 이탈리아 피자, 포카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